자, 텍스트를 나누고,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고 하는 부분을 학습해 보도록 하죠. 자, 텍스트 나누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나누어서, 그러니까 워크시트 이렇게 한 셀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여러 셀로 분리시키죠. 자, 분리시킬 때, 분리시키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그 기준을 그 공백으로 할 것인지, 뭐 탭으로 할 것인지,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분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은 유심히 쳐다보면, 뭐예요? 쉼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. 데이터들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, 아, 쉼표로 분리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. 자, 방법은 다 간단합니다.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, 이것을 글로 보면 아주 복잡한 얘기죠. 하나하나 읽어내리기도 지겨운 얘기인데요. 자, 이것을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되면, 간단하게 눈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. 자, 이렇게 이제, 그 텍스트를 쪼개고 나눌 부분을 일단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한 다음에요. 자, 데이터 탭이죠. 계속해서 데이터 탭에 들어가면 데이터 도구라는 것이 있고요. 여기에 텍스트 나누기라는 부분 보이죠? 얘를 이렇게 딱 클릭하면 이렇게 텍스트 마법사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 원본 데이터 형식의 파일 유형에 따라서 텍스트를 나눌 수가 있죠. 지금은 누가 보아도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수 있는 상황이고. 뭐 너비가 일정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뭐한 칸씩 띄워놨다든지 뭐 그럴 수 있겠죠.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선은 구분 기호로 분리됨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. 자, 우리는 탭이 아니고요. 쉼표죠, 쉼표. 딱 쉼표를 누르니까 여기를 보세요. 데이터 미리 보기 부분을 보면 자,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다음 눌러주고요. 여기서 뭐 특별히 지정할 것이 없습니다. 고급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숫자 데이터 인식 설정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설정하는 것이고요. 현재는 그런 부분이 다 필요하지 않죠. 저렇게 해서 마침 눌러주면 이와 같이 그 텍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던 텍스트가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나누어져야 우리가 엑셀에서 원활하게 뭐 어떤 그 함수라든지, 또 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, 이용을 할수 있겠죠. 그것이 바로 텍스트, 마법사를 통해서 텍스트를 나누는 것이고요. 아주 간단하죠.